안녕하세요, 생모드입니다. 네, 요새 제 컨텐츠 중에 강의 영상이나 짧은 팁들 알려드리는 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은 인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느껴본 점들, 색소폰을 하면서 느낀 것들, 색소폰을 하면서 느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악기의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라는 게 어떤 거죠? 바로 악기 놓을 때 자꾸 뒤집어서 놓으시는 분들 있죠. 의자 같은데 연습하다가 잠깐 우리가 물 먹으러 갈 때나 그럴 때 의자 이렇게 내려놓고 가는데 이거를 거꾸로 놓으세요. 그래서 여기 고음 레미파 쪽에 키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뒤집어서 이게 키 쪽이 아니라 이 옆면 쪽이 보이게끔, 그래서 인그레이빙이 보이는 쪽이 앞에 놓이게끔 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악기 연습을 하고, 사실 저도 잘 안 닦기는 하는데 보통 이 본체랑 넥이랑 마우스피스까지 이렇게 닦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이제 침이 악기에서 코르크라던가 그런 게 물기가 남아있으면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예민하신 분들은 침종이 같은 걸로 패드 하나하나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귀찮아서 그 정도까지는 안 하고 이제 악기 수건으로 한 번씩 닦아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벨 쪽으로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당기면은 닦을 수가 있죠. 그래서 악기를 한 번씩 닦아주시면 좋고, 마우스피스에도 이제 이거를 침수건으로 닦게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피스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좀 세게 당기면 이제 마찰로 인해서 갈린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피스보다 이제 얇아진다거나, 그래서 플라스틱 피스의 경우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스가 얇아져서 소리가 조금 얇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래서 침수건을 이렇게 막 강하게 당기기보다는 이렇게 탁탁 해주면 좋겠죠. 악기를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은 것 같고, 잘 닦아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기본기가, 역시나 기본기가 중요하다입니다. 기본기라고 하면은 롱톤, 텅깅, 텅깅도 연습을 따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비브라토 연습 늘 조금씩 5분씩이라도 해주시는 게 좋고, 기본기 강의는 제 영상에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되고, 기본기 연습을 항상 해주시는 게 참 좋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연습을 안 하고, 기본기 연습을 안 하고, 롱톤을 안 하고, 스케일을 안 하고 이러면은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손가락도 좀 느려지는 것 같고, 호흡은 잘 쓰긴 쓰는데 쓰려고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롱톤을 항상 해주시면은 무의식적으로도 호흡이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게 좋다. 세 번째는 제가 항상 연습을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어떤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 벽을 넘어서야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벽에 부딪힐 때는 항상 슬럼프가 오고, 정말 색소폰 불기 싫고 재미없고 따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데, 그걸 넘어서려고 항상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그 열심히 노력 갖고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저는 이걸 많이 느꼈는데, 이게 열심히만 연습한다고 안 된다면 진짜 본인이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안 바뀌어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잘못된 나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모르겠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계속 연습만 하시는 것보다는 연습만 계속 했는데 뭔가 안 되는 것 같다 하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던가, 아니면 연습 방법을 바꿔본다거나 여러 가지를 바꿀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어떤 곡을 하고 싶거나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을 때 그거에 관련된 음악을 자주 들어주셔야 돼요. 그 곡을 계속 듣는다거나 아니면 그런 류, 그런 풍의 음악을 자주 들어주셔야 돼요. 저는 고등학교 때 입시를 볼 때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클래식을 전공했으니까 클래식 음악만 들었어요. 거의 다 색소폰 클래식 음악만 들었는데, 클래식을 좋아하시면 클래식 위주로 많이 듣고
그리고 같은 곡이어도 다른 연주자가 한 것도 많이 들어보고,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연주자의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그거를 자신에게 흡수시켜려고 하면은 많이 실력이 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주 들어서 나는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면은 실력 향상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거고, 다른 음악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음악을 정말 잘해주고 싶다면 계속 들어줘야 됩니다. 왜냐면 음악은 감각적인 영향이 엄청 크기 때문에 자주 들으면서 생각해 주셔야겠죠. 다섯 번째, 악기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너무 좋은 악기 사세요. 셀마, 야마 875EX 제일 높은 급의 악기를 가시고 막 셀마 슈프림 막 이렇게 높은 악기 가시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악기 좋은 걸 쓰면 소리가 많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소리를 낼 줄 모르는 초보가 너무 좋은 악기부터 가게 되면은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초보자가 처음에 쓰는 악기는 야마하 YAS 280 추천드립니다. 그걸로 하시다가 다른 악기로 가시면 되는데, 뭐 악기마다 악기사마다 이제 뭐 야나기사와 셀마, 야마하, 뭐 캐논볼, 뭐 주피터, 부페 뭐 있죠 또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 악기들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다른 사람 것도 많이 불어보고 하면은 그 악기마다 특성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제 특색이 있습니다. 소리도 조금씩 달라요. 느낌이 다르고 뭐 어떤 건 음정이 좋고 어떤 건 소리가 화려하고 어떤 건 소리가 예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소리와 특색이 있는 악기로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차로 따지면 뭐 내가 현대 자동차로 가냐, 아니면 뭐 BMW 가냐, 벤츠로 가냐, 르노 삼성으로 가냐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취향에 맞게, 그리고 본인 여건에 맞게, 악기 색소폰 비싸잖아요. 그거는 잘 선택하셔서 가면 될 것 같고, 무작정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악기로 시작을 하더라도, 가성비인 악기로 시작을 하더라도 소리를 내가 낼 줄 알게 된 후에 어떤 기본적인 것들이 잘 다져지고 난 후에 좋은 악기로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영상이 이렇게 길어지니까 올려보고 이게 또 인기가 좋고 이러면 2탄으로 오겠습니다. 네, 색소폰을 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2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고 조회수가 조금 잘 나오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생무드였습니다. 다음 2탄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즐거운 색소폰 라이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